내가 눈을 먹은 것
Done.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쓰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 시대별로 훌륭한 존경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갑자기 이 집안이 명문 가문 되게 됩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명문 가문이 되게 되고 평범한 생활에서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간 그런 한 가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어떤 이 사람들은 타고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아주 평범한 한 여인으로부터 출발되는 한 며느리가 그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갑자기 한 자녀의 어머니가 되면서부터 이 집안은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게 됩니다. 그 사람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사무엘이라는 이 집안의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은 성경에 보게 되면 그리고 세계 역사 속에 그리고 유대 역사 속에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이 사무엘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사무엘은 BC 1070년 그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BC 1060년 그의 나이 1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제사장이며 선지자며 선견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BC 1040년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의 건국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으로부터 출발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왕을 BC 1040년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직접 가서 기름 붓게 되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무엘 이 사람이 세웠습니다. 그 후에 BC 1020년 이스라엘 2대 왕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왕을 역시 사무엘이 가서 기름 붓게 되고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리고 2대 왕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게 됩니다. 이 사람들 전부가 실존 인물이며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BC 17년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전 성경에서 하나님 역사 속에서 전부 후무한 이 사람의 행적을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 사람이 크게 쓰러서셨느냐면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고 계셨느냐면 사무엘상 19장 19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피신해서 어디로 갔느냐면 사무엘 이 사람이 있는 라마 나욧이라는 곳으로 피신해 왔습니다. 도망친 그는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이 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욧으로 피신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군사들을 그곳에 보냈습니다. 군사들이 왔는데 지금 다윗을 잡으러 온 이 사람들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0절에 보면 군사들이 사무엘을 볼 때에 성경은 대단히 중요한 한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사무엘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사 군사들이 전부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성령이 임합니다. 누구를? 사무엘을 보기만 해도. 성경에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각자가 성령도 받고 했지만 때론 베드로가 그림자만 지나가도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쳐지고 때때로 보게 되면 또 바울이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던 천조각을 병든 사람이 얹으면 병이 치료되고 귀신도 나가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보기만 해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군사 전부가 하나님이신 성령이 임해버립니다. 사울왕이 자신이 보낸 군사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군사를 또 보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 갔을 때 역시 두 번째 보낸 군사들도 하나님이신이 임해버립니다. 세 번째 사울왕이 또 보냈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군사들에게 하나님이신이 임했습니다. 네 번째는 직접 사울왕이 그곳에 갔습니다. 갔는데 사울왕도 역시 하나님이신이 임해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4절에 보면 사울왕이 벌거벗고 온 종일 종야 누워 있었더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옷을 벗었을까요? 이 사람 왕입니다. 채통이 있고 체면이 있는데 위신이 있는데 사람이 보거나 말거나 옷을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벌거벗고 온종일 종냐, 하루 종일 그는 누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신 성령이 강하게 임할 때에 이 사람이 몸이 너무 뜨거워서 옷을 입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전부 모든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가공한 능력이 나타났던 사무엘, 이 사람이 인격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평소에 이 집안이 정말 축복받을 만한 믿음의 집안이니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단 한 사람, 그에게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한나입니다. 이 한나 어머니는 중년의 나이 때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남편 엘가나는 남편은 이 본처와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집안에 대가 끊기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다른 여자를 얻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한나는 그 현실이 너무나 지옥 같았습니다. 마음이 늘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이 그런 울며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당대뿐 아니라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사무엘은 사무엘이 자신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이 사무엘 같은 아들을 주셨냐면 한나 같은 어머니 때문에 이 사무엘 같은 자손을 두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자식을 돈으로 키우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자꾸 세상 지식을 많이 주입을 시켜서 이 아이들을 출세시키고 존경받고 훌륭하게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잘못된 자녀가 한둘이 아닙니다. 가장 훌륭한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일까요? 믿음으로 키우는 어머니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어떤 것일까요? 오늘 저는 한나의 모습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한나에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시대에 얼마든지 우리도 한나 같은 어머니가 될 수가 있고 사무엘 같은 자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가지 신앙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한나는 따라서요 기도의 여인,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그는 밤낮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통곡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자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잠깐 하다가 그만두는 기도가 아니라 한두 번 한 기도가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오래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기도라는 단어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배경되어 있는 곳은 저 팔레스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풍습이 있습니다. 그들의 독특한 용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했을 때 저 사람 참 오래 기도했어. 이 오래 기도라는 단어가 어디 기준이냐면 한 시간 이상을 기도할 때 오래 기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10분, 20분 기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엎드리면 한 시간 이상을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기도하는 여인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 같은 자식을 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를 기도로 키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 방법으로 키워야 됩니다. 두 번째, 이 한나는 어떤 여인이냐면 따라하시겠습니다. 약속의 여인, 약속의 여인입니다. 어느 정도 이 철저한 약속을 이 사람은 지키는 사람인가 보면 아이가 생기지 않았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하면서 사무엘상 1장 1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서원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원이라 말은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제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주의 종으로 하나님 쓰세요. 제게 자식을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얻은 그리고 이 아들이 자신 몸에서 태어났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이 젖대기까지
기다렸습니다. 젖을 뗄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역시 팔레스타인을 풍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첫 돌이 지나면 젖을 끊어버립니다. 이때부터는 바로 이유식을 하든지 밥을 먹이게 되어 있습니다. 첫 돌이 지났으니까 아이가 기어다닐 정도입니다.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나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켰냐면 사무엘상 1장 23절에 아이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바로 이어서 24절에 아이를 하나님 집에 데려다 놓습니다. 하나님 집은 성전입니다. 성전에다 이 핏덩어리 같은 아이를 갖다 두었습니다. 한나 입장에서는 얼마나 헤어지는 것이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아이를 데려다 놓았습니다. 이 아이는 기어다니면서 아마 성전에서 기어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모습도 구경했을 것이고 기도하는 모습을 구경했을 것이고 항상 말씀이 들려왔던 이 성전 안에서 그런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자신이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습니다. 제가 11조 철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전도서 5장 4절 말씀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전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자 앞에서 네가 서원한 것을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내 말소리를 인하여 하나님을 진노하셔서 너의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사자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 앞에서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하는 것은 하나님이 앞에서 하는 약속이나 같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소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가 있습니다. 손으로 쌓아올렸던 공로탑을 다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 같은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한나는 어떤 신앙가를 가지고 있느냐면 순종의 여인입니다. 첫째는 기도의 여인, 두 번째는 약속의 여인, 세 번째는 순종의 여인입니다. 왜 순종할까요? 무엇을 순종했다는 것입니까? 사무엘상 1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은 엘리라는 제사장인데 이 엘리 제사장이 어느 정도로 무능하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사람을 중간에 데려가시는데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엘리 제사장은 오늘날 한나의 담임 목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의자에 앉아서 있는데 하나님 법궤가 적군에게 뺏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의자에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엘리는 비둔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 비둔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상당히 몸이 비대하고 그리고 게으르고 그리고 상당히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 미련한 이런 사람이 엘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무능한 사람이 성전에서 어제 오늘도 아니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많은 실수를 합니다.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엘리 목사의 자신의 교회의 성도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 13절에 보면 한나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엘리 눈에는 이 여자가 술을 마시고 취한 줄로 알았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취한 줄로 생각하는 제가.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사무엘상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이 말은 술 끊으라는 것입니다. 왜 주정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한나는 한맺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중인데 엘리 목사가 볼 때는 술 마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정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걸 술 끊으라 말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한나가 시험에 들지 않고 일어나서 엘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제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게 자식이 없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엘리가 잠시 전까지도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성도의 기도 제목조차도 내용도 몰랐던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상 1장 17절에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희의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가 이 말을 듣는 즉시 바로 이어서 다음 구절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에 말씀하기를 한나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니라. 세 가지가 나옵니다. 갔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기도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응답받았다는 것입니다. 먹었습니다. 먹었다는 게 뭘 말입니까? 그때까지 금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금식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얼굴에 수색이 없습니다. 통곡하던 여자가 수색이 없단 말은 얼굴에 슬픔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걱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능한 종 엘리였지만 그 사람 입에서 하나님 세운 종의 입에서 말하는 대로 자체는 되는 줄로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받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어서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시는지라. 비로소 하나님이 엘리 종의 축복기도가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십니다. 이 한나는 주의 종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여인, 그리고 약속의 여인, 순종의 여인. 이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 한나는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섯 가지 한나의 신앙관을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아들을 주신 이 장면은 오늘 이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마음 졸이며 근심하지 말고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 잘못되기를 원합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 부모는 불 속이라도 뛰어들어갑니다. 이것이 부성애와 모성애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이 사무엘의 복은 오늘 한나같이만 하면 이 복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어떠한 한나의 신앙관을 볼 수가 있냐면 이 사람은 철저하게 성전의 여자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사무엘을 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이 아이가 집에서 키울 수 있습니다. 집에서 얼마든지 아이를 키워서 어느 정도 장성했을 때 성전에 데려다 놓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철저한 성전 중심이 뭐냐면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데려다 놓습니다. 사무엘의 눈에 이 성전의 문화가 어떤 것일까요? 성전엔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배밖에 없습니다. 말씀만 들려옵니다. 전부 봉사하는 것만 보입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모습을 배우고 자랐습니다. 나중에 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서요, 기도 쉬는 것은 죄입니다. 이 사람이 기도 쉬는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을까요? 어머니 한나로부터 배운 겁니다. 어머니 한나는 이 사무엘이 볼 때마다 늘 어머니는 기도하는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나중에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성전자가 되었을 때에 그의 삶 속에는 항상 기도는 떠나질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머니 모습이 늘 이 사람에게는 자화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기 때문에 나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오늘 여러분이 한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다섯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한나의 이름의 뜻이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는 은혜의 여인입니다. 반드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 무엇일까요? 기도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 곳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어디서 왔을까요? 너무너무 귀합니다. 은혜는 돈을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세상 어떤 권력으로도 못 삽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은혜가 오면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 28절에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 이름의 뜻은 높여진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그 시대의 여인들 가운데서 왜 마리아가 선택됐을까요? 가난한 여자, 시골에서 태어난 여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나이 어린 소녀 마리아를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눈여겨보셨습니다. 왜 보셨을까요?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는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첫 번째는 은혜가 오면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은혜가 말라진 상태,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는 평안이 안 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낭만이 아니잖아요. 교회 생활 보게 되면 은혜가 충만할 때는 기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다 드리고 싶어요. 은혜가 충만하면 항상 마음에 걱정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말라질 때는 사람이 혈기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자꾸만 뭘 해도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 일이 하기가 싫습니다. 실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은혜가 주어질 때는 항상 힘들고 어려워도 즐겁습니다. 이 은혜가 있는 곳에 평안이 오게 되고 평안이 오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스가랴 8장 20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사람을 잡아라. 은혜의 사람 옷자락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 옷자락을 잡으면 창세기 6장 8절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서신 같이 우리를 서실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썼습니까? 창세기 6장 8절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은혜의 사람이에요. 마리아도 은혜의 사람입니다. 한나도 은혜의 사람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여인, 약속의 여인, 순종의 여인, 성전의 여인, 은혜의 여인. 이 다섯 가지를 가진 분에게는 반드시 그 설아에 사무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이 사무엘 같은 아들을 주셔서 항상 명문 가문 되시는 이 시대에 가장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지난해 2013년 12월 5일 오전 10시쯤 저는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딸이 시장에 갔다 와서 제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장난치는 줄 알고 엄마 장난치지 마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고 이상하여 급히 아버지께 연락을 하고 119로 전화를 하여 가까운 강남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여 급히 아주대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아주대병원에서 CT 촬영을 하여 보더니 남편과 애들을 불러놓고 가망이 없으니 장례 준비를 하라고 하더랍니다. 병명은 뇌저동맥 지하마카출혈인데 뇌에 피가 너무 많이 흘러 온머리에 다 퍼져 수술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수술이나 한번 해보자고 사정하여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간 후 남편은 제일 먼저 전도사님께 전화하여 사정을 알리고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울면서 부탁하고 저희 남편과 애들은 대기실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음바다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로는 50%는 옹기돈 중 사망하고 25%는 수술 중에 사망하고 25% 정도는 목숨은 건지지만 그중 반 정도는 반신불수 내지 식물인간이 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응급실로 옮긴 후 이제 죽고 사는 것은 환자의 몫이니 기다려보자고 하여 의식은 없지만 평상시 좋아하는 목소리를 들려주면 깨어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여 녹음기에 당회장 목사님과 사모님의 목소리가 담긴 찬송과 테이프를 귀에 대고 들려주었더니 간혹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사역에 너무 바쁘신 줄 알면서도 마음이 간절하여 전도사님께 전화하여 당회장 목사님께서 오셔서 기도 한번 해주실 것을 부탁드렸더니 쾌히 승낙하시어 그 이튿날 응급실에 오셔서 안수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알지 못했는데 목사님께서 오셨다고 하니까 무의식 중에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눈은 가끔 떴다 감았다 했다고 하지만 일주일의 기억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교구와 중보기도 팀에서 저를 위한 중보기도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9일째 되던 날 기적적으로 의식이 회복되어 일반 병동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6시경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몸속에 차있던 노폐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는다던 저는 몸에 꽂혀있던 많은 주사 바늘을 떼어내고 그로부터 6일 후 병원에서 입원한 지 21일 만에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산 것도 기적이지만 이처럼 빨리 회복되어 퇴원하게 될 줄은 자기도 상상하지 못했다면서 기뻐하세요. 크게 기뻐하세요. 신께 감사하세요. 몇 번이나 같은 말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핌과 우리 당회장 목사님,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퇴원하여 외래 진료를 갔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너무 어려운 수술이었는데 한마디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왔다고 생각하라고 하시더군요.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돌봐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남편도 죽은 사람이 제 삶을 찾아왔으니 이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평생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일생을 마무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